분들과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표창자 이강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도 초에 아시아에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로 시작했고 또 하나는 미얀마의 내빈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습니다. 1960년도 당시에 미얀마는 범하였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국민소득이 62달러밖에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 6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의 나라가 60년이 지난 지금 60년 전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소득 3만 달러를 받아보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후에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버마의 내빈은 국가사회주의를 나라의 체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올랐고 국가사회주의를
채택한 미얀마는 지금도 세계 최빈국입니다. 한 지도자의 나라의 체제 선택이 60년 후에 이렇게 극과 극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번 돌아봅시다. 최근에 언론에 공개된 진보 좌파 진영이 중심이 된 헌법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가 아니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자는 그런 체제 변경입니다. 저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 북과 하고 있는 지금 대화는 북에게 완성 시간만 벌어주는 대화지 그것은 북핵 제거를 위한 그런 대화는 아닙니다. 어. DJ 노무현 시절에 북으로 넘어간 수십억 달러가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이 되었다고 우린 봅니다. 이제 DJ 노무현 정권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이 정권이 들어와서 북의 핵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벌어주는 대북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핵 제거입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일은 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동결하고 현상 유지하고 그냥 구걸해서 평화를 구걸해서 시간만 보내자. 이건 안 되겠죠? 이번 지방선거가 그렇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선거입니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 뽑고 시도위원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과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민심이 표출될 수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대구는 이 나라를 건국하고 5천년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또 이루고 한 그 중심 세력입니다. 대구는 저들에게 뺏겨서도 안 되고 넘겨줘서도 안 되고 그렇죠? 사실 초중고등학교 대구에서 나오고
내 대구에서 한번 정치를 해보려고 시도를 한 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김문수 의원님 여와 계십니다만은 17대 때 남구에 이재용인간 그 사람이 워낙 인기가 좋다고 해서 남부의 지원자가 남구에 없을 때 내가 김문수 공심위원장한테 내가 남구에 가겠다 그래 이야기했을 때 김문수 위원장이 네가 남구에 가면 강북이 다 무너지는데 그럼 나는 영천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못 왔고 두 번째 못 올 때가 조혜영 시장이 그만두고 난 뒤에 대구 국회의원님들이 대구 시장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 네가 내려오느라 그래서 열심히 대구 한번 내려가 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대구를 주도하는 어느 분이 김범일 시장을 하면서 네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못 왔어. 세 번째 지난번에 김범일 시장님이 나가면서 전화가 왔어. 경남지사 1년 6개월 했으면 됐으니까 대구시장으로 올라오시오. 그런데 경남에서 보궐선거 한 번 하고 간다고 하니까 하도 욕을 해서 네, 못 왔어. 이번에 이제 대구에 빈자리가 있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정치를 하면서 내 대구에서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대구에 내려온다는 게 대구를 근거지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지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다음 총선 전에 그 지역구는 훌륭한 대구 인재를 모셔다 놓고 출마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땅의 주역이 대구입니다. 대구가 흔들리면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히 시장 뽑고 구청장 뽑고 시도위원 뽑는 선거가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을 그 체제를 수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희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한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 딴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지 몰라도 출마하고 안 하는 거는 대구 시민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17년 참으로 가슴 아프고 다시 생각하기 소름 끼치는 1년을 보냈습니다. 우린 정권을 뺏겼습니다. 우린 정권을 찾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홍준표 대표를 73.6%라는 정당유례 없는 많은 득표를 해서 대한민국
제1야당 한국당의 대표로 이 자리에 모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의하시죠? 우리는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의 그 틀을 벗지 않고 깨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를 벗어내기 위해서 우린 많은 고통과 인내를 참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당이 개혁과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270여 명의 사무처 당직자 하나라도 보듬어 줘야 되는데 우리의 아픔을 스스로 깨고 강한 야당을 하기 위해서는 32명의 우리 사무처 당직자를 우리는 당에서 떠나보냈습니다. 또 핸드폰만 가지고 있고 명함만 갖고 있는 우리 당협위원장 아픔이 있으면 정리하기 위해서 62명을 우리는 당무감사에서 정리를 해냈습니다. 이제 선거 때만 적당히 필요로 했던 중앙위원회를 이제는 살아있는 중앙회로 살리기 위해서 253개 각 지역에 지회를 두고 그리고 한 위원회에 300명의 회원을 두고 당협위원장 못지않는 조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을 위에서만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밀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시군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서 시도당에 올리면은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맞다고 하면은 중앙당에서 책임을 지고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런 살아있는 현장 정책으로 정식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한국당이 지금껏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서 한 일입니다. 이만하면은 전열 정비는 저는 거의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합심 단결해서 6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스스로 발휘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해야 되겠다는 이 지방선거를 지면은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대구에 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지금 시중에는 국민당, 바른당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당들은 생명력이 끝난 정당입니다. 뭉쳐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집권당이라는 민주당, 준비가 안 된 그자들이 모여서 작당하고 있는 일은 한국당 발설하는 것, 그리고 시민단체가, 그리고 정권을 잡아서 저 사회주의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족의 성지요. 배고플 때 원조를 받던 나라를 원조를 주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대구의 산업의 발전, 대구의 선두적인 지역의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구는 항상 정의로웠고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우리 국민이 선망하는 가장 선두적인 국가의 일은 그런 대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6월 선거에서는 우리 대구가 불이 활활 타는 대구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당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대구에 계신 어르신 여러분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대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새해는 60년 만에 오는 참으로 복스러운 개띠의 해입니다.
이해 모든 영광을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공유를 하는 그런 슬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시당 당사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 몇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원인을 세 가지로 뽑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입니다. 두 번째는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오만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걸려있는 정당이었습니다.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너무나 밑바닥을 가고 있는 여론조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반전을 시킨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3만 2천 당원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천기를 읽을 줄 안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을 황제로 옹립시키지 못했습니다. 천기를 읽을 줄 안다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교만한 권력이나 교만한 정당이나 교만한 정치인이 대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벼랑 끝에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벼랑 끝에 걸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6월에 다가온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이 중요한 선거에 지난 대선 때도 반전의 변곡점을 꺼주신 우리 대구시당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선거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상당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를 이뤄내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빈말이 아니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보루 이곳 대구 경북에서 여러분들은 늘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월급 받는 분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밥 사드리고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이 위기일 때마다 여기 계신 3만 2천 대구시당 당원들께서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힘을 나눠 주시고 지혜를 나눠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힘과 성원으로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은 이곳 대구시당에서 지방선거를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린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해 주신 12분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도자인 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자유한국당 이미지를 많이 망쳐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먼저 앞장서고 6월달 선거는 승리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는 대구시당의 큰 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대북평화 구걸과 우리는 거짓평화에 맞서 자유대한민국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새롭게 큰 박수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